중요한 거 하나 더 있습니다. 초록이 우거진 교장이 앉아 소대장 교육을 경청하는 훈련병들. 이번 시간부터는 훈련소 5주 교육 중 훈련병들이 가장 힘들어한다는 각개전투가 시작됩니다. 각개전투란 주야간 근접 상황화, 적의 사격 및 관측으로부터 개인의 생명성을 보장하고 부여받은 임무를 성공적으로 하기 위한 각 개인의 전투 기술입니다. 입소 18일 차, 각개전투 첫 번째 시간. 훈련병들이 처음으로 실시하는 건 얼굴 위장. 전시 개인의 생존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적군의 눈에 식별되는 피부색을 주변과 동화되게 만드는 게 포인트. 이 과정 역시 팀 경쟁 방식이 도입됩니다. 사성 화이팅! 좀 더 위장이 더 잘 된 팀에게는 그 팀에게 소대장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팀원들은 각자 얼굴을 보며 혹시 빠진 부분이 있는지 꼼꼼히 바릅니다. 눈에 잘 보이지 않는 부분은 팀원의 손이 대신합니다. 네, 처음으로 위장을 해보는 거라서 상당히 떨리기도 하고 긴장도 많이 했는데 앞으로도 훈련을 이만큼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항상 TV나 영화에서 막 위장 크림을 바르는 걸 봤는데 실제로 발라보니까 이제 전쟁에 나간 것 같이 긴장됩니다. 훈련병들은 적에게 노출되지 않을 만큼 완벽한 위장에 성공했을까요? 소대장의 평가가 이어지고 몇몇 훈련병과 상어팀이 호명됩니다. 선생님, 호명한 이 여기 있는 인원들은 개별적으로 위장을 굉장히 잘한다는 인원들이고 이 상어팀은 팀별로 했을 때 팀 경쟁 방식에서 가장 잘한 우수팀이다. 완벽한 얼굴 위장의 대가는 야외 훈련장에서 쉽게 맛볼 수 없는 시원한 얼음물. 팀원이 좋아져서 위장이 아주 잘 된 것 같습니다. 같이 얼음물을 나눠 먹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포복 동작을 배워보는 훈련병. 총알이 빗발치는 전장에서 최대한 생명을 보장할 수 있는 기동 자세를 숙달합니다. 개활지 상황에선 신속하게 기동하며 낮은 포복 자세를 유지하고 개활지 극복 후에는 지향 사격 자세로 돌아와 적을 위협합니다. 흙바닥을 뒹굴며 흙먼지를 잔뜩 먹었지만 훈련이 거듭될수록 훈련병들의 동작은 점점 안정되고 눈빛에선 자신감이 묻어납니다. 군인의 전투 능력을 하나 둘 배양하며 전장 상황의 지배자다운 면모를 갖춰나가는 훈련병들. 훈련병의 품격이 완성되는 순간이 점점 가까워집니다.